네, LA 민주평통은 지난 주말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. 북한과 관련된 제3국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건 물론이고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유엔 대사를 하셨고 외교가에서 그 국제 무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으니까 현재 그 국제 정세 그리고 남북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주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 네. 민주평통은 오준 전 유엔 대사를 초청해 최근 한미 관계와 통일에 관한 강연회도 개최했습니다.